아, 우리 보컬 박준섭 씨는 앞으로 뭐 네. 활동 계획? 앞으로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제가 형님들 조금 조련해가지고 살도 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을 빼고 해요. 누가 살을 제일 많이 빼야 될까요? 저 그리고 제가 빼야, 그리고 이런 그리고 가사가. 아 근데 과거에 영광이 있던 네. 분들이 예. 이제 다시 뭐 이제 한마디로 주저앉았어요. 네. 혹시 본인들은 한 번쯤 그런 과거의 영광이 개개인마다 있나요? 너무 좋아하지. 유동민 씨는 없었나요? 아 저는 지금이. 아 지금이? 그건 야 내가 했는데 그거. 아, 두 분 그 뭐 사이 좋게 너도 하시지. 아니 또 아까랑 너무 다르네 또. 형이 저를 만나서 좋은가 봐요. 지금이 영광이다? 네. 어. 박신섭 씨는? 저도 지금이 영광이긴 한데 아, 근데 네. 지금처럼 영광스럽기 이전에 또 과거에 하던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이지만 반짝 빛나고 그 상태에서 또 이런 가사를 썼었거든요. 네. 어... 이게 저희 첫 저작곡이었고요. 어...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가사를 쓰다 보니까 좀 제기적 어찌보면 아... 가사들이 전부. 힘들었나요? 밑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죠. 어... 네. 마음의 병이 왔겠네요. 네? 마음의 병이 왔겠다고. 예, 예, 있었어. 원래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예.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 젊은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어, 뭐 마냥 행복해 보여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락앤롤로 이겨내야죠. 예. 어 락앤롤. 구명숙 씨는 영광이 있었나요 과거에?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공연 날마다 그날마다 영광이죠 저는 지금. 제가 볼 때 이 세 분 중에서 구명숙 씨가 가장 이 언더에이지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곡을 만들 때 저도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 하러 가거든요. 뭐 코칭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때 이렇게 곡 작업 같이 해서 합주하는 것도 영광이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부족한 저를 이제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 것도 제 개인적인 영광이에요. 아니 구원 씨는 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잘하고 계신데? 아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다? 예. 잘하는 면도 있고 아직 못하는 면도 있고 두 분이 잘 맞으세요? 리듬다인데? 네. 드럼 베이스로? 엄청 잘 맞습니다. 엄청 잘 맞아요? 예. 그 아시잖아요. 드럼이랑 베이스랑 뭔가 합이 쫙쫙 맞을 때 그 아. 느껴지는 그 희열감. 네, 막상 그런 합주할 때 보면은 있어요. 둘이서 마주보면서 웃고 있어요. 아, 둘이? 네. 아, 아틀리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틀리도 맞아요. 그냥 쳐다보면서 맞을 때도 웃고 틀렸을 때도 웃고. 아, 어, 지금은 되게 안 친한 것 같은데 합주할 때는 또 다른가 보네요. 아, 자리 바꿔드릴까요? 아, 술 먹을 때 둘이 자주 네. 사석에서 아직 술도 네. 마시고 아 갑자기 뭐. 술 냄이 나는데 부산 사나이들은 술이 강하죠? 아 저는 약간 부산 사람들하고 그 뭐 특별히 술이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부산의 문화가 되게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부산 하면 되게 강한 이미지였거든요. 남자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요즘에 그건 안 합니다. 요즘은 네. 어 그러면 거의 뭐 서울 사람처럼 이제 성향이 비슷해진 거네요. 살아가는 게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어. 좀 메탈 밴드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밴드들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소주는 대선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제일 맛있어. 대선 진짜 대선. 네, 대선... 좋은 데인 모르겠고요. 전 대선이 좋습니다. 아, 대선입니다. 대선이 맛있더라고요. 네. 서울 사람이지만 어, 대선 어. 저희 친할머니 부산 사람이에요. 아. 우리 그 좀 통하지.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 남자애가 이러면 요즘. 요즘은 네, 요즘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 그러면 언더의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알고 싶어요. 앨범 준비? 일단 올해 안에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최대한 많이 불러주시면은 공연도 많이 하고 부산 그 리얼라이즈 레코드에서 일본 팀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는 절정처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참가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일본 가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돼 있어요. 그 투어 개념. 네. 그걸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리더 유정희 씨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겠다. 네. 락앤롤. 우리 보컬 박준섭 씨는 앞으로의 뭐 네, 활동 계획? 앞으로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제가 형님들 조금 조련해가지고 살도 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을 빼고 해요. 누가 살을 제일 많이 빼야 될까요? 저 그리고 제가 빼야, 그리고 이런 그리고 기타 기타 형은 말랐습니다. 말랐어요? 드럼 형도 그렇게 살을 빼면은 안 되는 분들이라서 두 분은. 아니 박순섭 씨. 예. 살 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살 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 난 그냥 빠지는. 먹어도 먹어도 그냥 빠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정말? 정말로? 아니 소화가 안 돼서. 살을 빼실 의향이 있나요? 네, 빼야죠. 몇 킬로 목표? 10kg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날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네. 그때 모습으로 다시 영광의 날로 돌아가서 추억을 주셔야죠. 네. 우리 박준섭 씨는 몇 킬로 감량이 목표입니까, 올해 그러면? 올해는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요. 15kg까지 목표? 네. 좀 되게 그런 멋있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우리 드러머처럼. 킬로그램 근육량을 증가하는 목표도. 구원석 씨는 네, 쪄야 되고 네, 다른 멤버들은 빼야 되고 예, 투어로 돌기 전에 이제 상품화 가치를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네, 편하게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체력도 키우고 네, 건강한 몸으로 음악하고 근데 이제 상품 가치도 올리겠다는 그런 예,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락앤롤. 우리 구원석 씨 활동계 네,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스태미너도 좀 필요하고. 스태미너?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올해는 개인의 테크닉도 좀 갈고 닦고 해야 돼서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선 다들 투어 준비를, 월드 투어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크게 갑시다, 저희. 언더에이지입니다, 부산. 언더에이지인데. 네, 가야죠. 월드 이제, 투어 가야죠. 락앤롤. 2023년 부산의 락밴드, 헤비메탈 밴드 언더헤이즈의 한 해가 됐으면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언더헤이즈의 음악 또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곡을 또 이번에? 네, 마지막 곡은 Sunset이라는 곡이고요. 내용은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해가 질 때 내 인생도 지지만은 그대 그래도 가장 빛나보자,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젊은 부산 친구들이 철학적으로 변했네요. 많이 좋아요. 우리 언더헤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산 활동은 뭐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고 이 언더헤이즈로는 아직 시작한 1년밖에 안 됐지만 시청자분들과 우선 락밴드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락밴드를 몰라도 우리 언더헤이즈 좀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공연할 때 항상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 파이팅 넘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와 다 같이 락밴드들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넘버원 밴드 언더헤이즈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